안녕하세요, 게임 코딩입니다. 오늘은 게임 코딩 에디터에서 그러니까 개발 환경에서 디버깅하는 방법, 간단하게 디버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를 열고요. 다 완료되고 라이브 서버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구현된 코드가 브라우저에 읽어지고, 여기서 이제 검사, 그러니까 오른쪽 화면을 누르고,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크롬이거든요. 크롬에서 검사라는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옆에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. 그래서 요 옆에 이제 요 메뉴를 이용해서 작성한 코드에 그 디버깅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류가 나거나 뭐 코드에 대한 수정한 결과를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. 그러니까 딱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떠 있지 않을 때는 이제 코드가 정상 작동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콘솔이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화면이 로딩이 되고, 요 콘솔인 곳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오면 코드가 오류가 없이 정상 동작한 것이고,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뭐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이게 JS라는 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JA 뭐 이렇게 오타가 났거나 뭔가 잘못된 파일을 입력하면 다가면 화면이 벌써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서 요 콘솔에 요 목록에 빨갛게 텍스트가 찍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실행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그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. 요 옆에 보시면 그 문제가 발생한, 그러니까 그 파일이 읽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파일명,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라인,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한 라인이 요 옆에 찍히게 됩니다. 그래서 요 파일의 구라인에 가면 요 오류, 지금 같은 경우는 파일을 뭐 읽어드렸다가 읽어지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index.html 안에 구라인에 가면 이렇게, 그러니까 요거는 파일을 읽어드리는 건데, 그 위치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홈 위치인데, 그 위치에 main.js란 파일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파일명이 틀려서 오류가 났다 이런 겁니다. 그래서 다시 요 파일명을 제대로 고치고 저장을 누르면 다시 파일이 읽어지고 오류가 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그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HTML 시작하는 부분이고, 이제 실제 이 코드 안에서 이제 어떤 코드를 구현하면서 여기 있는 각 변수들의 값을 디버깅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지금 요렇게 코드 안에서 어떤 값들을 읽어드리면서 처리할 때는 변수의 값을 찍어볼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값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려서 그 변수의 값이 제대로 맞는지, 그러니까 오류는 아닌데 그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닌 값이 설정이 돼서 실행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찍어볼까요? 이렇게 해보죠. 요 값이
요 변수에 세팅이 돼야 세팅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값이 제대로 변수에 할당이 됐는가 좀 확인해 보려면 console.lo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요 기본적으로 그 이 코드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. 그러니까 디버깅을 위한 함수인 거죠. 그러니까 요 console.log라고 함수를 실행시키고 그 안에 그 내가 보고 싶은 어떤 변수나 텍스트를 넣으면 여기 콘솔 창 안에 그 내용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디버깅 할 때 요 변수에 있는 값을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싶다.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한번 화면에 찍어서 확인할 때 이렇게 console.log 하고 보고 싶은 변수명을 넣으면 이렇게 다시 이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콘솔을 이용해서 찍은 내용이 이겁니다. 그래서 이 변수 안에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실제로 데이터들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내가 원하는 값이 제대로 세팅이 돼서 그냥 되고 있는지 이렇게 로그를 찍어서 디버깅을 하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어떤 파일에 몇 라인에서 지금 요 데이터를 화면에 찍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메인에 16라인에 가면 16라인에서 요 데이터를 콘솔 로그에 출력을 했다. 디버깅을 위한 출력 명령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쓰이는 거니까요. 디버깅 할 때 꼭 많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